엄마가 성질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중위로 그쪽으로 하신 거예요? 매일같이 이제 작업을 매일같이? 네, 벌써 이제 5살 된 딸이 있습니다. 근데 딸이 이제 애칭이 란인가 봐요. 네, 예. 이름이 란입니다. 란, 이름이 란. 란. 란이 고란이 아 란이 고란이 아 란이 아 고란이 뭐예요? 정 정란이 정란이 아, 란이가 네네. 워낙 뭐 말을 어른스럽게 한다고 란이 말을 잘하는 편이에요. 윤진 씨가 말도 잘하잖아. 요즘에 아시겠지만 아이가 이제 5살 되니까 그렇게 애틋한 관계가 아니라 조금 이렇게 대결 그죠 애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슬슬 이제 자기 주장을 하고 이렇게 네네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말로 그 중위로 그 이걸로 막 저를 막 엄청 막 너무 충격적으로 요즘에 알라딘 해가지고 더빙판으로 이제 보러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이제 동심을 계속 건드려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니가 우리 라니에게 정말로 나타나서 세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어떤 걸 말하실 거? 이거 좋다 주제가 좋다 네네 일단은 라니에게 없는 게 이제 동생. 아, 동생. 그래서 동생을 갖고 싶다. 네, 동생을 귀엽네, 달라고 하겠다. 그래서 바람직해 제가 적는 척을 막 했어요. 이러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애들이 생각하더니 엄마가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 화가 많으신가 보다. 저 딴은 정말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적는 척을 했는데 그러면 세 번째는 좀 더 바람직한 게 나오길 바라면서 애들이 좀 한참 뜸을 들이더니 엄마가 성질 내지 않았으면 이미 두 번째부터 삐딱선을 탔기 때문에 세 번째 그 남편분이 치과의사잖아요. 아, 네, 맞아요. 결혼한 지가 벌써 6년 차인데 아, 벌써 아니 뭐 결혼할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가 예 본인이 네 맞아요 그렇다면서요? 아, 네 제가 아 그래요? 제 엄마한테 나 예전에 물어봤었거든요. 그 결혼하는 사람을 진짜로 만나면 그런 생각이 드느냐 어떻게 그걸 알게 되느냐 그 연애하던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느냐 그 들더라고요. 바로 첫눈에 제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신 거예요? 매일같이 이제 작업을 매일같이 적극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한 거지 적극적으로 여기 이윤지 씨가 프로포즈도 예. 먼저 하고 근데 남편분이 그걸 못 알아먹었다는데 어떤 식으로 했길래 못 알아먹은 거지? 제 카톡, 톡으로. 저 선생님, 저 올 가을에 결혼해요. 좀 너무 둘러서 했나요? 그 너무 둘렀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아 누구랑 결혼해? 결혼해? 그럼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 어, 축하해요. 어, 정말? 이 사람이 뭐로? 뭐 나한테 맨날 연락하고 그러더니 딴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나한테 연락을 했어? 이렇게 해서. 그거는요, 여자분들이. 배우님. 그거 그렇지 않아요? 못 알아먹겠네. 못 알아먹지, 그럼. 누가 알아먹었어? 아니, 이상하다. 그건 좀 이상해. 저 같은 사람 같으면 단념했습니다. 네, 조현진 씨는 아예 모르죠. 뭔 말인지도 모르지. 대답. 축하해. 그렇지, 그거야. 아, 그래요? 100이면 한 90%는 그렇게 옵니다. 아, 99%가 네. 축하해요. 얼마 몰랐어요. 축하해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고, 한 번만 더 그 말을 해보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에 얘기를 해자면서 한 이틀 있다가, 선생님, 저 근데 가을에 정말 결혼하려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저도 올 가을에 결혼할 것 같아요. 아. 빨리 온 거예요. 두 번만 하면 빨리 온 거야. 조현진 씨는 몇 번 정도 해야지 이 정도 하면 알까요? 저는 아예 모르겠어요. 아예 그래가지고 안 해보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아, 그래. 행복하세요 할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이쁘죠? 귀엽죠? 사랑스럽죠? 6.25 때 난리도 아니었어. 어, 저 좀 지나갈게요. 늦었어. 저희 보물 딸 정란이 썸브리나 썸브리 얘가 몇 개째 지금 뜯고 있는 거야? 쟤 아주 막강한데 네, 저는 이은지 씨의 남편 이은지 씨의 남편 치과의사라고 네,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떡해 이걸 먼저 해놨어야 되는 것 같아. 고기랑 브로콜리밖에 없어. 우리 시켜 먹을까? 병원에서 빨리 오면 안 되겠다. 병원에서 빨리 오면 안 되겠다. 고기는. 영손이 안 가? 라니 뭐 줘야 되지 지금? 씻고 삼켜. 그냥 삼키지 말고.
엄마 뭐래니?